박은혜 말이에요. 바닷속 여행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머리가 무겁고요. 속도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혹시 바닷속 환경이 잘 안 맞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왜 바닷속은 전파가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하고 연결을 할 수 없어. 그 통신이 안 되니까 그게 또 스트레스였나 봐요. 그럼 육지 여행을 함께 해보는 건 어때요? 저도 머리 아플 때 바람을 좀 쐬면 기분이 나아지더라고요. 그럴까? 아, 지구에는 산도 많고 강도 많다던데. 생각만 하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졌어. 당구 대원들 덕분에 벌써 이렇게 머리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서늘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강가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담고호 산으로 강으로 갈 준비됐나요? 출발하세요. 네, 캡틴 리의 지시대로 산과 강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예! 끝난다. 산과 강으로 가려면 간식을 든든하게 챙겨야지. 순우, 잠깐만. 이번에 간식을 안 가져갈 거야. 아니, 왜 그래? 지난번에 바닷속 여행 때 네 간식 가방이 제일 무거웠거든. 한다 말이 맞아. 그리고 산과 강은 육지에서 하는 여행이잖아. 중간에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다고. 뭐? 가져가지 말라고? 그럼 안 되겠다. 내 소중한 간식을 차라리 먹고 가야지. 네, 그랬던 거군요. 얘들아, 큰일이야. 캡틴 리가 탐구호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빨리 착륙할 곳을 찾고 있었는데 지구 땅이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해서 착륙하기 너무너무 힘들었다네. 근데 지구는 왜 땅이 울퉁불퉁한 걸까? 그건 나도 잘 모르지. 우리 이러지 말고 캡틴 리한테 물어보는 거 어때? 그게 좋겠어. 캡틴디 도와주세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우주에선 캡틴이지만은 지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니고 머리부터 혈관까지 다 여행하는 캡틴이 아니겠습니까? 뭘 그렇게 뭐 도움이 필요할까 그래? 지구의 표면이 울퉁불퉁한 이유가 궁금해요. 오, 그게 궁금했구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땅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구가 울퉁불퉁하다는 거. 에이, 농담도 심하시네요. 아무리 봐도 안 움직이는데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땅이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1년에 약 요만큼, 1년에 4cm 정도씩만 느리게 아주 천천히 움직이니까 느낄 수가 없지. 에게게? 1년에 고작 4cm 움직인다고요? 하지만 말이에요. 고작 4cm지만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거든요. 그만큼 그 세월이 흐를 만큼 얼만큼 움직였을까? 와우. 1억 년만 잡아도 약 4,000km를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우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보다 10배가 넘네요. 그럼 전 멀미가 좀 심해서 멀미약을 미리 먹어야겠어요. 순호, 그 멀미약 집어넣어요. 걱정을 하덜덜 마세요. 이 지구 표면은 말이죠, 육지나 바다 밑에 지각이 있다는 것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구의 표면이 울퉁불퉁한 까닭은 뭐냐? 자, 지구의 내부는 이렇게 지각판과 맨틀과 외핵과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말이죠. 자, 이 지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지각은 약 10여 개의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이것이 우리 수호가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천천히 1년에 4cm씩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 지각판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바로 이 맨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맨틀은요, 지구 내부에 있으면서 아주 뜨겁고 천천히 끈적끈적하게 움직이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류를 한다는 것인데, 대류라는 것은 뜨거운 것은 위로 가고 차가운 것은 아래로 가는 그 흐름이거든요. 이 맨틀이 대류를 하면서 그 위에 있는 이 지각판들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부딪히면 솟아오르기도 하고 또 땅으로 꺼져 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구가 울퉁불퉁해졌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 보시죠. 지구가 대류하면서, 즉 지구에 있는 맨틀이 대류하면서 지각판이 움직인다 해서 이것을 맨틀 대류설이라고 한답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아래에 맨틀이 움직이면서 우리 땅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죠. 캡틴디, 대륙이 움직이는 걸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처음에 생각한 사람이 바로 독일의 과학자 베게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륙 이동설을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각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이 베게너는 땅덩어리, 즉 대륙, 지각이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사람들은 보시다시피 믿지 않았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럼 당신 말대로 대륙이 움직인다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데요? 라고 물었지만 그때 당시 베게너는 확실한 답을 해줄 수가 없었었죠. 하지만 그가 죽은 후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아하, 지각이 이동하고 있구나, 대륙들이 이동하고 있구나 라는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짜잔, 이것입니다. 자, 여기 지도를 한번 펼쳐보면, 자, 이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동부, 서부 해안선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해안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해안선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짜잔! 만나면 하나의 덩어리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의 대륙이었다가 이 대륙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동하면서 여러 개의 덩어리로 만들어졌다는 이론, 바로 판구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게너가 주장했던 대륙 이동설이 힘을 얻으면서 그것이 조금 더 발전되어서 판구조론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는데,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지진 활동이라든가 화산 활동이 이 판구조론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땅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러 갈까요? 캡틴디, 잠깐만요. 그건 저희가 알아보고 올게요. 좋아요. 그런 탐구 정신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탐구호, 우리 탐구 대원들을 말이야, 산 깊은 곳을 찾아서 안전하게 데려다 드리도록. 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잘 살펴보고 올게요.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 탐구 서프라이즈 지금 시작됩니다. 과연 산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땅속 깊은 곳의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올라와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산을 화산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한라산, 백두산, 일본의 후지산이 화산이에요. 야, 인도판 좀 비켜줄래? 유라시아판, 네가 비켜. 지각을 이루고 있는 아주 큰 판들이 이동하다가 서로 부딪힌 후 계속 밀면 땅에 거대한 주름이 생겨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습곡 산맥이라고 해요. 커다란 산들이 연이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대표적인 습곡 산맥은 히말라야 산맥인데 8,000m가 넘는 산이 14개나 있어요.
땅이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 끊어져 어긋나면서 솟아올라 산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이러한 산을 단층산지나 단층지괴라고 해요. 힘이 양쪽에서 균형 있게 작용해 땅이 솟아오르고 양쪽의 힘이 달라 기울어지면서 땅이 솟아올라요. 솟아오른 부분이 있다면 반대로 푹 꺼진 곳도 생기겠죠. 꺼진 부분에 물이 고이면 하천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단층산지에서 솟아오른 부분을 지루, 움푹 꺼진 부분을 지구라고 부릅니다. 네네, 여러분 덕분에 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탐구 서프라이즈! 자, 여기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궁금해하는 그 이야기 첫 번째, 짜잔! 쉐르파가 되겠습니다. 이 쉐르파라는 것은 티베트 고산지대에 사는 종족인데요. 예, 이 쉐르파가 유명해진 데는 영국의 그 에베레스트 원정대에 고용을 받으면서부터입니다. 자, 그 뒤로 이 사람들의 등반 실력이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전 세계의 그 유명한 등반인들을 그 나라에서는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만 올라간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옆에는 쉐르파가 있었죠. 자, 이 히말라야 산맥을 오를 때 등반 대원들은 반드시 이들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영웅이라고 할까요? 당신이 궁금했던 이야기 두 번째, 짜잔! 산악 구조대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산에 올라갔는데 길을 잃거나 사고를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119에 전화를 해야겠죠. 하지만 구급차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 구급차 대신에 여기 있는 여기 산악구조대원이 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분들은 무거운 짐과 무거운 구급낭을 들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죠. 어떨 때는 사람을 직접 등에 업고 내려오는 일도 하신답니다. 그리고 당신이 궁금해하는 세 번째 이야기, 바로 이분이 아닐까요? 김홍빈 대장은 산에 올랐다가 동상으로 인해서 열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재활 훈련을 통해서 손 대신 이 다리의 힘으로 산을 올라가게 되었죠. 7대륙의 최고 높은 산들을 모두 올라가신 분이 바로 이분이신데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자를 모두 올라가신 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히말라야 14자를 모두 등반한 후에 밑으로 내려오시다가 하산을 하시다가 추락하셔서 실종된 분입니다. 히말라야의 품에 안기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구의 머리부터 혈관까지 아주 깊숙하게 탐구하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죠. 탐구 토론! 저는 진행을 맡은 MC 케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크고 작은 강들이 아주 많이 흘러요. 강만 그려놓은 지도를 보면 강들이 마치 실핏줄처럼 이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강이 있나요? 두만강은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이루며 동해로 흘러가는 강이에요. 압록강은 한반도의 북서쪽 끝에 있는 강으로 중국과 국경을 이루며 서해로 흘러가요. 한강은 한반도의 중부를 동해서 서로 통과하는 강으로 서울을 지나 서해로 흘러가요. 금강은 대전과 충청도 지역의 농업, 생활용수로 이용되는 강으로 익산을 지나 군산만에서 서해로 흘러가요. 낙동강은 강원도 태백시에서 시작되어 남해로 흘러가는 강으로 남한에서 가장 긴 강이에요. 섬진강은 소백산맥과 노령산맥 사이를 흐르다가 광양만에서 남해로 흘러가요. 제첩이 유명하죠. 강물은 소금기가 없는 민물이에요. 강에서 사는 민물고기들은 바다에서는 살 수 없어요. 반대로 바닷물고기들도 소금기가 없는 민물에서 살지 못해요. 하지만 연어, 은어처럼 민물과 바닷물을 오가며 사는 물고기들도 있어요. 그럼
강, 상류, 중류, 하류에 사는 물고기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위와 자갈이 많고 물살이 거센 강의 상류는 물이 차고 맑아요. 이곳에서는 열목어, 산천어, 버들치, 금강모치가 살아요. 강의 중류로 내려오면 점점 물이 많아지고 물살도 느려요. 상류에 비해 바위, 자갈, 모래가 골고루 섞여 있죠. 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상류보다 다양한 물고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곳에는 쉬리, 피라미, 돌고기, 얼음치, 쏘가리가 살아요. 강의 하류로 내려오면 경사가 완만해지고 모래가 많아지면서 물풀들도 많이 자라요. 이런 환경에는 먹잇감이 풍부해 물고기의 종류도 다양해요. 강의 하류에서는 잉어, 붕어, 납자루, 미꾸라지, 메기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굽이굽이 흐르는 물길을 따라 우리의 강으로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캡틴리! 강물은 어디에서 흘러오는 걸까요? 강물은요, 비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죠. 자, 일단 물이 증발되면 하늘로 쭉 올라가겠죠. 자, 거기에서 구름이 될 겁니다. 그 구름이 비가 되어 산에 흐르고 언덕에 내리면서 흘러가서 시냇물이 되겠죠. 이 시냇물이 모이면 강이 될 겁니다. 여기서 퀴즈! 큰 강이 깊은 협곡이나 경사면을 만나게 되면 무엇이 될까요? 폭포요! 띵동댕동! 자, 그래서 폭포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세계 3대 폭포! 첫 번째, 이과수 폭포!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국경에 위치해 있죠. 적금치 270여 개 폭포로 이루어졌는데 1초에 1만 2천 톤의 물이 쫙 쏟아지는 그 모습이 장관입니다. 두 번째, 나이아가라 폭포. 내 나이 좀 봐라. 자, 미국과 캐나다 중간에 위치한 이 폭포는 높이는 와 55m, 폭은 아 와우 671m나 됩니다. 그 떨어지는 물줄기의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 쓴다죠. 어우, 지혜로워. 자, 세 번째, 짜잔, 빅토리아 폭포. 아프리카 잠비아와 짐바브웨의 국경에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용암이 팍 분출한 그 지형에 잠베지강이 촥 흐르면서 만들어졌다고 하지요. 자, 다음 강을 중심으로 모여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볼까요? 짜잔! 영국 템즈강입니다. 18세기에 시작된 산업혁명 아주 유명하죠. 자, 이때에 템즈강은 몸살을 앓게 됩니다. 공장 하수가 이쪽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고기도 살 수 없는 강이다 해서 죽음의 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자, 영국 사람들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오랜 기간 동안 환경 정화 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남아있죠. 짜잔! 여기는 낭만의 도시 파리의 세느강입니다. 아름다운 다리들로 아주 유명한 강이죠. 아름다운 조각상이 아주 일품인데요. 퐁 알렉산드르 3세의 다리, 퐁 데자르 다리가 아주 유명합니다. 와우! 여기는 미국 최대의 강, 미시시피 강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중부를 관통하는 아주 위대한 강입니다. 말뜻도 위대한 강이란 뜻이래요. 자, 계절에 따라서 물의 양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어떤 때는 홍수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짜잔! 여기는 어머니의 강이라고 불리우는 메콩강. 어느 정도로 긴 강이냐면 말이죠. 중국의 윈남성에서부터 시작해서 미얀마를 거쳐 라오스, 타이, 캄보디아, 베트남까지 자그마치 6개의 나라를 흐르는 나라 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12번째로 긴 강이라죠. 수많은 사람들의 식수가 되기도 하고요. 1200여 종의 물고기가 살고 있답니다. 이 하류로 가면 넓은 평야가 있기 때문에 또 벼농사 지역도 된다고 하지요.
여기서 퀴즈. 사막에도 강이 있다 없다. 정답은? 네. 사막에도 강이 있습니다. 물론 사막은 비가 잘 내리지 않기 때문에 강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갑자기 많은 양의 비가 우르르 쏟아지면은 물이 흐르는 강이 생길 수 있답니다. 자, 여기서 하나. 평소에는 말라 있는데 비 올 때 물이 흐르는 사막의 강인데요. 이 강을 우아딘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럼 퀴즈.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은 어느 강일까요? 아마존강 아니면 나일강? 우리 여기서 두 강의 자존심 대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일강의 주장입니다. 나는 길이가 약 6,700km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길어요. 그리고 아마존강의 주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강 길이 측정 방법은 말이에요.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공신력 있는 그 세계 지리학회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가장 긴 강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요. 아, 그리고 강이 뭐 길이만 중요한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흐르는 물량도 아주 중요해요. 나 말이지, 나는 1초 동안 흘려보내는 강물의 양이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요. 이거 왜 이래요? 이렇게 두 강은 자존심 대결을 하고 있답니다. 산과 강의 비밀을 파헤치고 탐구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탐구 퀴즈 쇼쇼쇼! 저는 진행을 맡은 MC 탐구예요. 오늘은 산과 바다에 관한 퀴즈를 풀어볼 텐데요. 문제를 신중하게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 산은 높이가 8,848m나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백두산을 3개 쌓은 것보다 높습니다. 이 산은 너무 높아서 정상 근처는 산소가 부족해서 보통의 사람들은 산소통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요. 또 온통 윤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어 너무 춥고 잘못하면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 산은 어디일까요? 워프가 빨랐네요. 정답은요? 정답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정답이 아닙니다. 다른 도전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순호, 정답은요? 정답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에베레스트 산! 정답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나갑니다.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강원도 속초시에는 우리나라의 등산 역사 문화를 담고 있는 이 박물관이 있어요. 산을 테마로 한 다양한 기획 전시도 하고 우리나라의 명산과 아름다운 숲길을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산악 교실, 고산 체험실, 스포츠 클라이밍 같은 다양한 체험 시설도 있고 산악인들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실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박물관은 어디일까요? 라피도, 정답은요? 정답은 국립산악박물관입니다. 국립산악박물관, 정답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 지금 바로 나갑니다. 인류의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발달했어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발달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인류 최초의 도시국가를 세웠어요.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은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로 우리에게 익숙하죠. 중국의 황허강 유역에 발달한 황허 문명은 강을 잘 다루는 기술로 문명을 발달시킨 곳이에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강 주변의 기름진 평야와 교통의 요지로서 일찍부터 도시들이 발달했던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 이 문명은 무엇일까요? 반다가 자신 있게 버즈를 눌렀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인더스 문명입니다. 인더스 문명, 정답입니다. 현재 순호, 라피도, 판다가 막상막하의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과연 누가 탐구 퀴즈 왕의 영광을 누리게 될까요? 예측하기 어려운 탐구 퀴즈쇼 마지막 문제 지금 바로 나갑니다.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 면에는 강물이 휘감아돌아 한반도처럼 보이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대한민국 명승 제75호로 지정된 곳으로
강물이 굽이쳐 흐르면서 침식과 퇴적 작용을 반복하여 만들어낸 독특한 지형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준호, 이 문제를 맞히면 탐구 퀴즈왕이 됩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영월 한반도 지형입니다. 영월 한반도 지형 정답입니다. 준호가 최종적으로 탐구 퀴즈왕이 됩니다. 축하해요. 우와! 산과 강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열심히 탐구하겠습니다. 역시 탐구 퀴즈왕답게 탐구 정신이 대단하군요.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산에 산에 산에는 산에 사는 메아리 언제나 찾아가서 외쳐 부르면 반가이 대답하는 산에 사는 메아리 헐거벗은 붉은 산에 살 수 없어 갔다오. 좋아 좋아. 아 그런데 순호 아무런 준비 없이 이렇게 산에 간다고요? 이대로?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데요? 내가 준비를 제대로 해줘야겠군요. 아브라카다브라, 얍, 변신! 캡틴 D, 가방은 어떻게 챙겨야 하는데요? 가방은요, 거기에 과일도 좀 넣고요. 그 다음에 초콜릿, 간식이 좀 필요해요. 배고프면 안 되니까. 그리고 물도 꼭 있어야겠죠. 아니면 이온음료도 좋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상구급약 꼭 챙기시고요. 비상때를 대비해서 휴대폰도 꼭 챙기시고요. 그리고 가방은 너무 무겁지 않게 내 몸무게의 10% 이내로 가볍게 준비했어요. 등산 갈 준비 끝! 잠깐 잠깐!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세 가지 확인하셨나요? 첫 번째, 내 지금 컨디션과 체력에 맞는 등산로 확인하셨나요? 그리고 두 번째, 산악 기상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날씨, 산의 날씨를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방서에서 제공하는 산악 안전 지도가 있거든요. 자, 거기 간이 구조 구급함의 위치가 거기 나와 있으니까 꼭 확인해보고 갔어요. 네, 세 가지 꼭 확인하고 안전하게 산에 오를게요. 좋아. 자, 안전하고 즐겁게 산에 오르내리도록 약속. 캡틴리, 다음 여행을 떠날 시각입니다. 준비 부탁드립니다. 아쉬워, 벌써 시간이. 어떻게 벌써 마칠 시각.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보낼 수는 없지. 다음 여행 예고를 하고 보내야겠죠. 다음 시간에는 땅 속의 보물, 광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탐구호, 준비됐나요? 출발하세요.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3, 2, 1, 발사.